보정 브라와 윗밴드 착용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정 브라와 윗밴드는 가슴 수술 시 절개 방법에 따라 착용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밑절개의 경우 2주, 겨드랑이 절개의 경우 4주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겨드랑이 절개로 가슴 성형을 했을 때의 착용 기간이 더 긴 이유는 가슴 보형물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함인데요. 밑절개의 경우 가슴 아래에서 위쪽으로 적당한 공간을 만들어 보형물을 집어넣기 때문에 보형물이 위로 올라갈 위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할 때는 보형물 위로 공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누웠을 때 보형물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서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 보정 브라와 윗밴드 착용 기간을 더 길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이후부터는 스포츠 브라와 같이 가슴 부분을 너무 조이지 않는 편한 브라로 착용해 주시고 와이어 브라는 3개월 이후에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윗볼록이 생겼어요. 왜 생기는 건가요? 윗볼록은 말 그대로 가슴 수술을 한 후 가슴의 윗부분이 볼록하게 나와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수술 후 붓기로 인해 윗볼록이 생기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윗볼록 붓기는 대부분 빠지고 자연스럽게 가슴이 자리 잡기까지는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차인데 촉감이 땡땡해요. 관리를 많이 받으면 빨리 풀리나요? 고주파 관리나 붓기 레이저가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보형물이 들어가 피부가 타이트해진 부분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촉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수술 후에 가슴 마사지를 해줘야 하나요? 예전에는 수술 후에 피막이 생성되는 3주차 정도의 가슴 마사지를 해주면서 피막을 터트려 촉감을 좋게 만든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안에서 피막이 터지면서 출혈이 생겨 오히려 피막이 두꺼워지고 그로 인해 구형 구축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마사지 과정에서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이 더 넓어져서 보형물이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사지는 더 이상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흉터는 언제 좋아지나요? 흉터 부분이 붉어지는 현상을 PIH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은 6개월 이후부터 점점 흐려집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붉은기가 사라지는 건 빠르면 1년 정도이고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시간이 필요합니다. 흉터 레이저는 수술 후 3개월 이후부터 권해드리는데요. 레이저를 받지 않아도 붉은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